안녕하세요. 이비몽 콜플랩의 이비몽입니다. 오늘은 멤버분들을 위한 영상입니다. 기초 멤버십부터 멤버십 3분들까지 다 보실 수 있는 영상입니다. 골프용품은 옥스윙몰에서 제가 최근에 상향타격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드리죠. 상향타격은 그 어떠한 방식으로도 그냥 몸부림을 쳐서라도 그냥 위로 이렇게 올려치려는 노력을 일단 해보십시오 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근데 상향타격을 굉장히 강조하다가 최근에 옥 선생이 스위치라는 단어를 굉장히 많이 쓰고 있어요. 스위치는 지금 멤버십 3에서 여러분께 보여드리고 있죠. 여기에서 딱 여기서 뭐 백스윙에서 L자를 만들었잖아요. 우리 L2L이라는 걸 알죠? 근데 L2L이라는 걸 아는데 이 L2L은 그 모양만 만들려고 노력을 하지만 실제로 스위치에는 의도가 들어가거든요. L2L은 스윙 모양이야.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근데 스위치는 뭐냐면 이쪽에 놓여있는 이 모양. 백스윙까지는 들어줘야죠. 백스윙까지는 들어줘야 되는데 여기에서 이 모양에 대칭되는 모양으로 가장 신속하게 빨리 이동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밑에 이제 공이 있으면 자꾸 공의 그 기준을 뺏기는데 공이 있건 없건 여러분들은 여기에 지금 백스윙이 돼 있잖아요. 그럼 빨리 이쪽으로 해서 올리는 거예요. 다시 빨리 이쪽으로 해서 올리는 거예요. 그러면 어드레스를 공 가까이에다 대는 이유는 내 스위치의 교차점이 공에서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저는 지금 여러분들 보고 스윙을 했어요. 그렇죠? 근데 공이 있다라는 걸 제가 알고는 있지만 공을 의식을 해서 공을 친 건 아니에요. 또 저는 스위치가 제 나름대로 있죠. 아 여기다 기준할 거구나. 그러면 딱 여러분을 봐요. 그러면 제가 할 일은 공을 치는 게 아니라 바로 올라가서 스위치만 하는 거예요. 이렇게 또 놓고 본 다음에 움직이지 않고 가고 스위치만 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러면 스위치가 왜 무섭냐면 제가 왜 그 멤버십 3에서 스위치를 꼭 들으셔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냐면 탑법이라는 게 있어요. 탑법. 그러니까 전문가들이 쓰는 굉장히 유리한 방식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뭐 진짜 축구 선수들은 공을 살살 차는데 어떻게 공이 저렇게 멀리 갈까? 뭐 야구 선수들은 이렇게 툭툭 때리는 것 같은데 어쩜 공이 저렇게 멀리 날아갈까? 투수들은 좀 부드럽게 던지는 것 같은데 어떻게 100km, 120km가 쉽게 쉽게 나올까?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죠. 그런 것처럼 골프에서도 탑법이 있어요. 그게 바로 스위치예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전체적인 방식은 해가지고 맨날 이렇게 하고 치는 건 뭐 틀렸다고 말할 수는 없지. 왜냐하면 옥 선생이 그 골프에서 가장 중요한 건 딜리버리라고 생각을 하니까 틀렸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제가 볼 때는 안타깝죠. 고생하고 있으니까. 그런데 골프를 그러니까 프로들이 이 공에 대해서 전혀 무서워하지 않고 그냥 정말 자신 있게 그 어떤 순간에서도 무슨 양잔디고 뭐고 해서 칠 수 있는 이유는 이 공을 치겠다는 것보다 여기에서 빨리 이 구간으로 가줘야 되겠다 라는 생각이 있는 거예요. 갔을 때 빨리 이쪽으로 가야 되겠다라는 생각만 남아있기 때문에 스위치는 탑법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갖다가 정확하게 구사를 하게 되면 여기에서 이 대칭 모양이 이쪽이니까 빨리 그쪽으로 넘어가야 되겠다. 돌, 돌, 돌. 이런 식으로 넘어가야 되겠다라고 하면 이 작은 스윙으로도 여러분들이 진짜 힘껏 쳐서 낼 수 있는 90% 이상의 비거리를 낼 수 있어요. 지금도 178이라는 숫자가 나왔거든요. 근데 제가 이 채로 평소에 좀 아주 세게 때리면 뭐 200도 나오지만 그냥 좀 세게 친다라고 하면 185에서 190 정도가 이 스튜디오에서 나와요. 그런데 그냥 스윙 같지도 않은 굉장히 작은 이 스윙, 작은 스윙 느낌, 그리고 피니쉬. 그럼 지금 숫자 한번 볼까요? 몇 정도 나오나? 근데 여러분들이 볼 때 이러고 있는 것 같죠? 그냥 186이 나와요. 지금 숫자 보면 186 나왔잖아요. 굉장히 무서운 기술이에요. 그러면 정말 내가 스위치라는 방법을 배워서 조여서 칠 때 90%의 거리가 지속적으로 나오는데 한번 스윙을 크게 했을 때 하나는 100%의 거리가 나오고 하나는 30% 거리 나오고 하나는 70% 나오고 하나는 50% 나오는 이 신뢰할 수 없는 데이터가 계속 나오는 그 스윙을 선호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스위치로 시작을 하시겠습니까? 옥 선생은 감히 말합니다. 이걸 그러면 스몰 스윙으로 생각해도 되나요? 스몰 스윙으로 생각해도 되지만 스몰 스윙은 스윙의 형태일 뿐이죠.
근데 스위치는 의도가 있는 거죠. 왜? 이쪽의 백스윙 모양과 동일하게 빨리 이쪽에서 만들겠다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서 스위치를 가고 둘, 셋 하고 피니쉬 이런 형태로 취해줘도 이것도 한 180은 나올걸요? 한 174 나왔네요. 이 정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스위치는 정말 중요합니다. 근데 거기에서 스위치에서 버튼 스위치, 교차 스위치 이제 그런 말도 있어요. 버튼 스위치는 우리가 그러니까 옥 선생은 너무나 많은 레슨을 하는 것처럼 생각이 되죠. 막 이 레슨도 하고 저 레슨도 하고 저 레슨도 하고 이 레슨도 하고 하지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 다 포함이 돼 있어요. 이 멤버십 3에서 제시하고 있는 가장 큰 줄기. 옥스윙 파이널에서 하고 있는 그 상스윙의 이제 그 원리 있잖아요. 웬웬, 오오 뭐 있죠? 이게 버튼 스위치에서 적용이 되는 거예요. 왼엄지, 오른검지 제가 거기서 얘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옥선생은 뭐라고 말하냐면 스위치는 우주로 나가는 우주선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우주 공간은 섀도우라고 그래요. 여러분들이 만들 수 있는 그 무궁무진한 가고 싶은 곳, 그 목적지가 모두 될 수 있는 그 목적지가 저는 섀도우라고 그래요. 그곳으로 갈 수 있는 수단이 바로 스위치입니다. 그래서 스위치를 그 이용을 해서 섀도우를 만드는 방법. 만약에 이 모양이 지금 내가 와야 되는 스위치 모양이다. 그럼 이 모양을 생각하는 거예요. 아, 나는 백스윙이고 뭐고 저 모양으로 이쪽으로 빨리 가려고 노력을 했던 거예요. 그러면 사실은 이건 스위치한 동작이지만 실제로 섀도우도 적용이 된다는 겁니다. 지금 194 나왔어요. 이 작은 스윙으로. 골퍼들 그 여자 선수들이 뭐 좀 비교하기 쉽죠. 왜냐면 남자 선수들은 워낙 멀리 치니까. 아니 별로 세게 치는 것 같지도 않은데 어떻게 거리가 저렇게 멀리 나갈까? 스위치입니다. 스위치. 근데 이 스위치를 제대로 설명할 수 있는 분들이 별로 없어요. 여러분들이 선택한 이병옥 골프랩에선 정확히 설명해 드릴 수가 있어요. 저한테 레슨 받으러 오시면 예전엔 다양한 걸 드렸어요. 뭐 좌회전 스윙도 드리고 다 드렸는데 요즘 아무것도 안 시켜요. 그냥 스위치만 될 때까지. 뭐 저한테 8번이든 10번이든 등록을 했는데 스위치 못 하잖아요. 계속 가요. 왜? 그게 더 시간이 짧게 걸리는 거니까. 스위치가 제 성에 차지 않으면 절대로 진도 나가지 않고 저 뭐 쳐봐도 아니요. 계속 하세요. 그렇게 돼요. 재미없지. 근데 스위치가 몸에 배면 그때부터는 연주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지금 제가 세게 치는 스위치 했죠? 근데 부드럽게 치는 스위치. 하고 피니쉬. 얼마든지 가지고 놀 수 있는 거예요. 내 스타일대로. 그리고 스위치가 지금 작은 스위치가 만들어졌지만 그 스위치는 빅뱅이라고 그랬죠. 액기스. 그러면 나중에는 스윙을 크게 해도 이쪽에서 스위치하고 피니쉬 가는 그 순간에 공을 칠 수 있는 기술들이 얼마든지 개발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 멤버분들 지금 기초 멤버십 하고 계신 분도 계시겠지만 왼팔표 오른팔표 피니쉬 또는 꺾어들어 떨고 뻗어 피니쉬를 끝낸 분들은 좀 무리하더라도 빨리 멤버십 3로 가서 스위치를 먼저 시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제가 진심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질문에 대해서도 스위치에 대해서 계속 설명해 주세요. 그럼 상향 타격은 없어지냐? 아니죠. 여기에서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지금 이걸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제가 하려는 의도가 올리는 의도예요? 내리는 의도예요? 올리는 의도죠. 그 방법이 다 나와 있어요. 스위치에 대해서 대화하시죠, 저랑. 아셨죠? 진짜 중요합니다. 이제 고민 그만하시고 일단 스위치부터 빨리 내 거 만듭니다. 지금까지 이병옥 골프랩의 이병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골프용품은 옥스윙몰에서 좋아요, 구독은 덤!